유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인당에 저런 색깔이 올라오고 저런 점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네. 또 12월부터는 또 말썽적인 문제, 윗사람에 대한 항명 또는 하극상 이런 것이 드러날 거라고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와잠이 특히 그 윤짜장의 그 와잠 자체는요, 누에가 누운 듯 차분하게 색이 깨끗해야 됩니다. 윤짜장이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 문제로 인한 말썽 여러 가지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았죠. 예. 그래서 눈 밑에 있는 이제 와잠 자체에 점이 있으면 이것을 눈물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와잠에 점이 있는 분은 점을 반드시 빼셔야 되고요. 눈물점이라고 있는 이 점 자체, 와잠에 있는 이 점은요, 자식 문제를 고민하거나 자식을 또 뭐 멀리 보내거나 또는 잃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당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누당의 색깔이 시퍼렇게 변하게 되거나 또는 시커멓게 변하면, 짜장같이 그렇게 변하면 누당의 색깔이 변할 때는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누당에 색깔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요. 자녀의 문제로 오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누당의 문제는 발생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누당이 시커먼 데다가 첫째 궁의 색깔도 같이 안 좋으면 이것은 남편과의 괴리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문제까지 같이 드러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그 처축궁 자리에 주름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웃을 때 웃음이 주름이 착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성관계가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도화선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너무 줄이 쭉쭉 가 있으면 좀 바람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아무리 즐겁게 재밌게 살아서 이 눈 주위가 줄이 쭉쭉 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줄 자체는 내가 너무나 즐거워서 재밌었기 때문에 줄이 갈 수가 있습니다. 줄이 눈 주위에 줄이 갈 수가 있는데 그 줄 자체가 결국은 자기 처척궁, 즉 부인을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척궁에 줄이 간 사람들은 배우자의 관계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즐겁겠지만 결국은 배우자는 괴롭더라.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일은 추장관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16일은 대통령에게 좋습니다. 17일도 대통령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15일은 추장관한테 좋고 16일은 대통령에게 좋고 17일까지 대통령에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18일이 대통령한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정이 곧 날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더 미룰 수는 없거든요. 네. 어쨌든 12월달 자체가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추장관에게요. 네. 짜장은 15일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6일이 대통령께서 유리하고 15일은 추장관께서 유리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사금선생님 15일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15일 나쁘지 않고요. 16, 17. 네. 17, 16, 17은 대통령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마 마무리가 지을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추장관께서는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인가 15일로 이렇게 수년이 된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미뤘다가 민심의 동요를 막고 대통령께서 조금 한숨 돌리자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미뤄졌던 것이지 이것이 뭐 변화되고 하는 것은 없을 거라 보입니다. 네. 사실은 4일도 아니죠. 2일에서 4일로 지연되고 또 4일에서 다시 또 10일로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마조마했던 거죠. 예, 예.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뭔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그래도 하필 그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15일 날 잡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만약에 또 미루게 된다면, 3차를 미루게 된다면 22일 날 하셔야 됩니다. 추장관. 22, 23 하시면 100% 유리하십니다. 22, 23일입니다. 만약에 또 미룬다면 그렇습니다.
22, 23이 마지막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리한 날짜는 그 두, 22, 23일입니다. 네. 그거 꼭 아시고 미뤄도 미루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짜장의 운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정도까지면은 굉장히 너무 위태롭다 하는 날짜는 언제 언제인가요? 짜장의 운은 22, 23이 최악입니다. 23일이 최악이에요. 23일에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23일 날 두고 보자고요. 네. 네. 아마 대통령께서도 좀 버티다가 그건 적각 뭐 그거 아니니까 성인하는 것이니까 바로 답은 나오겠네요. 네. 네. 아, 22, 23일 날 그 전에 뭐 결과가 나온다면은 정말 해피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 예. 선물로 아마 그렇게 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너무 극적인데요. 생각만 네. 해도. 15일 날 하고 네. 16일 날 대통령께서 좋고 17일 날 대통령께서 좋으니까 어쨌든 뭐 여론도 돌아서지 않나 싶습니다. 12월에 마무리되고 1월 달에 공수처장이 선출돼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은 바로 수사 들어가고 뭐 그림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짜장 수사해야 됩니다. 짜장은 네.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피로도, 피로감도 높은 줄 알고요. 추장관께서도 이미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얼굴 표정 보면 지쳤어요. 그렇지만 눈에 힘을 주고 있지만은 지칠 만큼 지쳤어요. 물론 짜장도 몸이가 잡으로 안 쓰이겠지만은 실제로 짜장한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100%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배신자만 안 나오면 되겠죠. 아, 조남관 씨 네. 같은 이런 사람들, 조남관 씨 이런 사람들 배신자만 안 나오면 되겠죠. 근데 저기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남관 씨 같은 경우 사주를 아까 보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믿게 됐네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눈에 띄었는데 추장관께서는 뭐랄까요. 추장관께서도 융통성이 없습니다. 딱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고 아니면 바로 자르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조남관은 끝났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한번 그 사람을 안 보면 다시는 안 보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조남관은 영원히 추락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추장관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그 프레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더도 아닌 덜도 아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워낙 이 사람이 악을 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봐주고 넘어가고 봐주고 넘어가고 이런 거죠. 실제로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마 조금 완전히 마음이 돌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의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추장관께서도 이 성의 날 때까지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네. 눈은 삼각형으로 꺾였습니다. 저거는 각졌다 그러죠. 눈이 저래 각지면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각지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을 때 저래 각지는 겁니다. 그럼 서로와 성격이 너무 안 맞을 때 저렇게 눈 양쪽 눈이 저래 각지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꺾여져도 눈이 밑으로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동그랗게 처진 사람들은 생각, 지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거는 성격장애, 성격이 안 맞을 때 그래요. 네. 저 사람은 굉장히 에너지는 강한 사람이에요. 보수적이면서도 숨기는 사람이죠. 네. 믿으면 안 되죠. 저런 사람은요. 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자 자신 있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런 사람을 왜 믿죠? 보수적인 것처럼 보여도 코나 눈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네. 아, 눈썹도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변에 대인관계도 좋지 않고 적절히 사는 사람들이 하나다. 이분이 지금 눈이 약간 꺾인 거 말고는 지금 약간 좀 하자가 되는 부분은 어딘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요. 입이 너무 크고요. 아, 입이 굉장히 크죠. 입이 너무 두텁습니다. 입이 두텁다는 것은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된 겁니다. 아, 약간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다. 예, 감성적이면서 몸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웃음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양쪽에 입 양쪽에 옆으로 줄거인 사람들 저거. 아, 주름이요. 요 예, 주름. 저거 주름. 양쪽에 주름 줄거인 사람 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저것은. 아. 그 얘는 고수에 보면 갑박꿈다 그랬는데 어쨌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네, 주변 옆으로 쭉쭉 가는 사람들 배신지상이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줄이 많이 간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황영숙님 감사합니다. 네.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된다. 그리고 사주상 별인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굉장히 좀 악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요 겉으로 사람은 되게 반듯하고 꼼꼼하고 들어주고 괜찮은 사람 같지만은 내 편한 대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인간. 가자 자신 있게 선생님께서
눈은 우는 상 같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아, 그것은 이제 눈은 네. 웃지 않고 입만 웃는 사람은 웃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가 나를 보고 웃을 때 자세히 보시 입만 웃는다고 그게 웃는 게 아니고 눈까지 웃어야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웃으면 야비하게 비열하게 보이거든 사람이요. 그래서 웃을 때는 같이 활짝 웃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정확하게 눈을 뜨든지 해야 되는데 약간 비열하게 저렇게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었단 말이에요. 저거는 가짜 웃음이죠. 그렇죠. 예. 입과 웃음이 좀 비열한 느낌이다라고 김영호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예, 예, 예. 이분의 귀는 어떤가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가 약간 내각이 외각을 침범했죠. 네. 이런 것들은 약간 배신지상이 있죠. 하극상의 기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귀를 정면에서 본 것과 아니면 옆에서 정확하게 봐야 이제 귀의 형태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뒤집어진 키는 아니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박 대표님, 턱이 짧은 거는 무슨 하자인가요? 턱이 짧다는 것은 아랫사람과의 관계성. 여성 같으면 남성 같으면 남성 같으면 회사에서 아랫사람과 턱이 없고 여성 같으면 턱이 너무 짧게 되면 자녀와 인연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턱은 짧은데 턱이 두툼하고 좋으면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는 굉장히 잘하지만 이익이 안 되는 하나같이 잘라버리는 사람이 하나다. 그래서 이게 폭이 좁은 사람들 얼굴에 폭이 좁은 사람들은 길게 못 보고 이익이 안 되면 잘라내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턱은 좌우로 넓은데 위아래로 짧을 때 지금 예, 그런 맞습니다. 그런데 좌우도 넓지 않고 예, 턱이 짧은 사람들은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덕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덕이 적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턱이 네. 너무 뾰족하거나 약간 무턱도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무턱 네.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리는 상이 되기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삽니다. 특히 얼굴 상을 볼 때 저 사람이 약간 살이 빠지게 되면 보여주세요. 네. 약간 살이 빠지게 되면 이제 얼굴이 흘러내리는 얼굴이 되거든, 제 얼굴이요. 그래서 얼굴 동글동글한 사람은 흘러내리도 흘러내리지 않는데 어지간해서 안 흘러내리는데 저렇게 약간 긴 분들은 얼굴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얼굴 자체가. 아, 김정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예, 김정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황나우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혁, 이 사람은 내년에 운이 꽝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탁탁 막히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그러다가 내후년에 좀 어디 가서 뭐 살만할 거예요. 내년에 아주 곤욕을 치울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저 왼쪽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의 눈썹이 위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네. 저것은 본인 성향 자체가 좀 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급하고 밀붙이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기가 자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는 별로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은 자리라고 보이고요. 또 이마가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상대를 치는 이런 밀어붙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마가 많이 튀어나올수록 배신지상입니다. 양적인 기운이니까 상대를 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마는 적절히 나와야 좋습니다. 네. 얼굴이 왜 저리 붉습니까? 얼굴이 붉은 건 좋은 게 아니겠죠. 네. 이게 지금 버퍼 있나요? 옆에서 보니까 얼굴이 상당히 길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 네. 정면과도 다르네. 지금 현재 사진은 살이 많이 빠진 상태네요. 보니까요. 네. 살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까 조금 전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진이네요. 저게 왜 길게 나왔냐면 사진을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약간 길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정면에서 찍으면 저 사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배신한다기보다 이렇게 보면 이 사진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젊었을 때 사진은 굉장히 뭐랄까요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내면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비밀주의죠. 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은요 내면 자체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이익 들어가는 사람 같은데 네. 이분이 제보를 했고 증인으로 또 채택이 된 거죠? 이분이 법무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예. 추장관의 운이 올 12월 달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윤짜장의 운이 완전히 내리막길이죠. 윤짜장은 이번 달에 그만두게 됩니다. 실제 운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8월 달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난 8월 달에 사표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번이나 쓸려다 말았다 그래요. 얼굴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예. 보세요. 지금 제가 보면 저 사람 자체가 지금 최척궁 자체가 붉어요. 그쪽이. 지금 배우자 극중도 되는 거예요. 날라가면 배우자는 어떡하지 않은 배우자 극중도 되다 보니까 최척궁이 붉은 거예요. 확대해 보세요. 활짝 눈 있는데. 지금 얼굴이 붉죠?
그리고 눈두덩이가 부어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눈두덩이가 부어올랐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부어올랐고요. 또 옆에 처제궁 자리가 아주 붉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부인 자리가 굉장히 색깔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 여기 예예 크게 하세요. 네. 그쪽에 예 저쪽에 색깔이 안 좋기 때문에 부인과의 사이도 좋지 않고 부인과의 걱정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좀 뭉쳐져 있습니다. 저 사람 자체가 예 그리고 왼쪽 눈이 작다는 것은 뭐 선천적으로 작다 하지만 저 눈이 작아지면 안 되거든요. 예. 자 이날이 어제 사진이네요. 어제 출근할 때 사진. 그리고 이마에 뭐 났죠? 왼쪽 이마. 아 예, 이제 표시해 드릴게요. 예. 네. 저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예. 왼쪽 이마에 뭐가 났습니다. 저거는 일단 윗사람에 내 친단도 됩니다. 어쨌든 저런 것이 나면 안 좋고요. 눈두덩이에도 뭐가 났습니다. 그렇죠? 눈두덩이에도 뭐가 났습니다. 이어서 여기 뭐가 왼쪽이에요. 났습니다. 예, 오른쪽이 왼쪽,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굴에 특히 이마 쪽에 뭐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쪽이 많이 부어 있어요. 눈두덩이가 부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눈두덩이가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윗사람부터 팽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좋으냐 나쁘냐 들을 때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며칠 일주일이나 며칠 전에 눈썹 주위의 색깔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실제로요. 눈썹 주위의 색깔이 좋을 때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 색깔에 대해서는 전문가 만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색이 변하면서 좋아지는데 쟤는 지금 눈 주위가 눈 뭡니까? 눈 두덩이 와 뭡니까 눈썹 주위 색깔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쪽 왼 오른쪽을 보면요 자 왼쪽은 선천적이에요 저 사람한테 오른쪽은 후천적이에요 그러면 후천적으로 지가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저런 눈썹에 뭐가 나거나 눈썹에 색이 안 좋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것은 끝났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여태까지 영상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표님께서 어쨌든 뭐 인당에 뭐가 났을 때 아니면 눈썹이 뭔가 빈 공간이 생겼을 때 항상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분한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눈두덩이가 저렇게 안 좋다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것은 눈두덩이 같은 경우에는 전택궁이라 그러는데 자기의 재산궁, 자기의 또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대지나 집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것에 벌써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에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마 위에 저런 것이 났다면 저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마에 뭐 나는 것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아이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마에 뭐가 났다면 저 시험을 잘 못 봐요. 그 이유는 윗사람과의 관계성, 부모와의 관계성, 학교의 또 윗사람, 즉 선생님과 관계성이 안 좋기 때문에 시험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이 윗사람이라면 저 사람한테 윗사람 대통령과의 사이가 안 좋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끝판왕 끝까지 왔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얼굴에 뭐가 났거나 색이 저렇게 안 좋을 때는 배우자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장모는 누구냐면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 저 윤석열의 장모는 자기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특족을 봐야 되고요. 저 사람의 뭡니까? 윗사람. 즉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보려면 저런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저 그리고 또 처제궁 자리가 저렇다면 부인이 상당히 걱정되고 부인과의 관계성이 지금 많이 틀어져 있다. 이래야 됩니다. 왜 개짜증을 냈으니까 가서 부인한테도 마찬가지고 응? 네가 왜 그랬어 하면서 싸울 거란 말이에요. 저거 100%에 저것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이서. 네.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같은 사진인데 지금 좀 더 세밀하게 완전 시커멓네요 저것은 네, 색깔이 완전 썩었네 얼굴이 저렇게 얼굴이 썩으면 갑니다 죽어요 네, 얼굴이 썩었잖아 저것은 물론 조명 탓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명 탓에 저렇게 찍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렇게 찍혔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왼쪽 눈이 많이 부었는데 많이 부었어요 살짝 감은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위에 지금 이마 쪽이 다 붓단 말이에요 저것은 이미 갈대가 다 될 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이마 옆에 시커멓잖아요. 저거는 배우자 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저 사람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며칠 전부터 얼굴에 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는 갈 만큼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런 걸 안 보이려고 짜장의 부인이 아침마다 뭘 해준다든지 또 얼굴에 뭘 붙여준다든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또 아니면 사람 불러다가 막 이렇게 뭘 한다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해봤자 뭡니까? 네. 그 저녁에 올 때 색깔이 더럽게 변하는데. 사실 얼굴에 올라오는 것들은 지금 내 내장기관에서 트러블이 난 것이 얼굴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자체가 이마에 저렇게 뭐가 났다. 네. 났다. 난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피부는 일곱 겹으로 이루어졌어요. 일곱 겹. 그러니까 이 일곱 겹이 일곱 겹인데 이걸 빨 붉은 색깔이 나올 때는 며칠이 지나서 나온 거예요. 서서히 나온 거예요. 일곱 겹. 그 일곱 겹을 통해서 그 색깔과 나오고 그 색깔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가 날 때는 문제가 벌써 발생한 이후예요. 실제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이마가 울퉁불퉁하고 뭐가 났다는 것은 이미 나의 윗사람이나 또 위에는 직업자리가 된다 이런 자리가 불안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네. 시원합니다. 제가 저 얼굴 보니까.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전 이렇게 해서 며칠 사이에 뭐 몇 주 만에 갑자기 얼굴이 확 살아날 리는 좀 어렵겠죠. 아무리 이분이 그런데 노력을 한다 해도. 저는 그 당일날 낮짝을 봐야 되겠어요. 아, 그래 그 낮짝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예. 그날 결정이 나니까 그 낮짝을 보면 나옵니다. 얼굴이 붉고 얼굴이 제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머리가. 아, 네네네네. 자, 자 우리가 저 머리 위쪽 왼쪽 더 위에 여기 예 머리가 빠졌어요, 여러분. 빠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저런데 머리가 빠질 때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내 감당이 안 될 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건 팁입니다만 여성들 한 가운데 머리 한 가운데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 그렇죠, 여기 네 맞아요. 예, 동그랗게 빠지는 수가 그것은요. 나와 가장 친분 있는 사람, 즉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남편인데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한 5년, 10년 만에 조금씩 빠지면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는데 현재 짜장이 그렇습니다. 빠졌죠, 여러분. 보이다시피 빠지잖아요. 저렇게 빠진 탈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스트레스 인해서 탈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이 검찰개혁하고 힘들지만은 과도기가 있겠죠. 검찰개혁하고 네. 언론개혁하고 또는 사법개혁할 때 우리가 그 과도기를 거쳐서 몇 년 후가 되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 유세 잘하고 있죠. 김영민 의원. 김영민 의원 뭐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 나가겠다면 오 정말 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네네. 정말 따라다니면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선거운동도 하실 건가요? 해달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정말요. 그리고 뭐 김진애 의원도 잘하시고 최강욱 대표 주진영 최고 잘하지만은 저는 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 젊은 피가 필요해요. 네. 자, 저희 사팔랩으로 간식하고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본님, 구례에 계신 분이신 것 같고요. 김원일 대표님, 부일 조경 건설 대표님이시고요. 주보현님, 이종구님, 박혜숙 선생님, 이선수님. 네, 저희 후원해주신 물품과 그리고 간식 예, 후원금 아유,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건강 챙겨주시는 또 구독자님들 계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건 못 먹는데 김치하고 밥을 먹거든요. 정말 그래서 네. 박혜수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결과 좀 알아볼까요? 아까 좀 미리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15일 날은 어쨌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변수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결과에 대해서. 15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날이 그 지난 며칠 날 했죠? 10일 정도에 했는데 저희가 그때 8일 날 했잖아요. 네? 아, 10일 날 했나요? 네, 지난주 10일 날이 아주 재상이 좋았고요. 어제였네요. 예를 들어서 15일 날 한다면은 10일과 15일 중에 어떤 날짜가 더 괜찮은가요? 10일이 훨씬 좋습니다. 아, 어제가 더 낫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15일도 나쁘지 않은데요. 15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15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힘을 줍니다. 아, 윗사람이 그렇게 위에서 힘을 준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일 날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 혹시 3차 하시면요. 22, 23일 날 잡으셔야 됩니다. 주 장관님. 22, 23일 날 잡으셔야 돼요. 3차 하신다면 여기서 끝내셔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하수 3차를 한다면 22, 23일 잡으셔야 돼요. 22일보다는 23일도 더 괜찮죠? 23일도 좋아요. 예. 꼭 23일도, 21일도 좋아요. 네. 잊지 마십시오. 23일이 최상입니다. 23일 잡으십시오. 네. 그리고 24일은 대통령께서는 매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일 날 끝내고 16일 날 대통령이 제가 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날짜로 따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 달이 진짜 힘들어요. 그 윤 짜장은 다음 달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네. 윤 짜장도 사실은 15일 날 굉장히 안 좋아요. 윤 짜장이. 매우 안 좋죠. 완전히. 네. 이때는 자기가 행동 반경을 갖다가 뭡니까 잡히는 행동 반경을 좁아지는 이런 날이 바로 15일입니다. 네. 네. 만약에 15일 날이 되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날짜를 보니까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그냥 은둔할까요? 예, 안 나올 가능성도 많다. 실제 이 사람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이야기하다 도로 마이너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말 실수하는 제가 볼 때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실수할 시기거든요. 네. 뭐 주먹이라도 흔들까요? 부들부들하겠지. 네. 네.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의결할 수 있는데요. 정직이면은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은 정직 6개월 이상 징계도 사실상 퇴진이거든요. 예, 6개월 이상이면 예, 예. 네. 징계위원 4명 중 뒤에 한번 이거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구성원이 징계위원이 정한중님, 이용구 변호사 법무부 차관님 그리고 안진님 교수님이시네요. 신성식님 그리고 십재철 검찰국장 이렇게 징계위원이고요. 징계 청구권자는 박은정 그 법무부 검찰 담당관이죠. 감찰. 그리고 증인석이 지금 여기 이분이 나올지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몇 분 나오시죠. 증인석을 몇 명을 채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 이서궁 변호사, 송경식 변호사. 어쨌든 징계위원회 15일 날짜는 뭐 10일보다는 조금 덜 좋지만 그래도 추 장관님한테 부담은 되지만 좋은 날짜고 또 한 번 미뤄진다면은 다음 주 22일이나 23일, 23일이 더 좋다. 그리고 짜장은 이번 달을 넘어가긴 굉장히 매우 어렵다. 예. 예. 뭐 그동안에 직무 유지를 하면서 또 다른 계획을 또 버리겠죠? 보나마나? 다른 작업을 실컷 하고 그런데 할 걸 다 했잖아요. 뭘 할 겁니까? 지금 여태까지 하던 거 다 실패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실패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자, 아무리 저기 검찰총장이지만 이제 이런 인물이 다시는 나오지는 않겠죠. 저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또 모르죠. 또 모르나요? 네. 더 악질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인사를 할 때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보고 사진 보고 확인하고 또 생일을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는데 왜 안 볼까요? 인맥으로 보고 인맥으로 사람을 쓰면 안 됩니다. 인맥으로. 네. 우리 왜 차 살 때도 중고차 살 때 가까운 사람들 거 안 산다면서요? 가까운 사람과 더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네, 실패할 확률이 높죠. 뭘 살 때는 주변 친한 사람과 키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모르는 사람과 거래하는 게 더 편한 것이요, 실제로. 예. 그렇듯이 인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어떤가 하고 뒤에서 조사하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운이 좋아야 돼요. 운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운 안 나오면 안 좋은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이 짜장 같은 경우 운이 개판이거든요. 실질이 되면 지 마음대로 자충우돌하는 이런 사람을 왜 뽑습니까? 뽑으면 안 돼요. 결국 실패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네네. 네, 내일 토요일은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아, 콩이 선생님 대박. 잘하십니다. 네. 네. 원래 공동명의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저희가 얼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리도 파악해보고 명략적으로 그 사람의 운이 잘 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번에 중요한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올라올 때는 다 같이 판단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력은 이제 그만하죠. 그 운세 달력 5차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망설이고 계시다가 못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혹시 공지가 다시 뜨게 되면 그때 다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